희망과 청춘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연극 임대 아파트가 매력적인 캐스팅 또 색다른 연출로 관객들에게 돌아왔습니다. 연극 임대 아파트에 출연 중인 자 훈남은요 두 배우분을 초대수 코너 이맛을 산다에서 만나볼 텐데요. 다수의 작품에 출연해서 필모그래피를 탄탄히 쌓고 있는 배우 동현배 씨 그리고 아이돌 가수에서 이제는 배우로 완전히 거듭난 안예인 씨입니다. 자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와우. 와우 이렇게 격렬하게. 자 우리 팬분들 위해서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예. 예 안녕하세요. 저 처음 뵙겠습니다. 네 연기하고 있는 배우 동현배입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 배우에서 아이돌 배우 안예인입니다. 오. 아직은 아이돌을 붙여야 되는구나. 아니 근데 사실 저 보컬 가수였었는데. 예 예. 어떻게 춤을 춰가지고 아이돌 가수라고 해주셔가지고 네 뭐 이제 아이돌 가수라고 그렇게 그렇군요. 사실 나이대가 많았어요 저 이 그룹이 처음에 데뷔할 때 네 예. 그래서 아이돌이라고 하면은 다 연령대가 낮잖아요. 오, 그래서 그렇죠. 창피했어요 사실 저희끼리. 오. 아이돌 맞아 우리 막 이렇게. 왜 그러니까 잠깐 보통 아이돌이라 하면은 몇 살이어야 되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소녀시대 선배님들 데뷔했을 때 중학생부터 중학생. 이렇게 하셨었잖아요. 근데 저희 그룹이 평균 연령이 이제 20살이 넘었었죠. 그래서 아이돌? 우리 아이돌 맞아? 감히? 이렇게. 20살 넘어도 사실 아이돌이죠. 그러니까 어린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본인들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동현배 씨 하면은 가수 태양 씨 형입니다. 네. 이름도 비슷하고 워낙에 닮았는데 광고 나간 동안에 진짜 많이 닮았다고 네네네네네. 형제가 그랬더니 아 걔가 나를 닮은 거다. 아 제가 형이니까. 네, 모르시는 분들이 제가 동생으로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오, 아 진짜? 제가 형이니까. 오. 네, 제가 동생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양 씨가 저를 닮은 겁니다. 어려 보여서 그러나 보다. 네, 아, 그런 거 같다. 감사하죠. 네. 안예인 씨는 아이돌 그룹 아까 멜로디 데이 이 멤버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계시고. 성우 안지원 씨 딸이세요? 따님이세요? 네네 맞습니다. 오고 가면서 몇 번 인사 나눈 적은 있는데 아. 워낙 또 목소리가 좋으셔가지고 네. 아 멋진 분이죠. 얼마 전에 공연 보러 오셨거든요. 아 그래요? 전 너무 신기해가지고 목소리 진짜 멋있죠? 네 아, 무대에서 웃는 목소리가 다 들리셔가지고 맞아요. 네 전 너무 신기했습니다. 동물농장 아저씨 네 맞습니다. 맞아요. 아 맞아요. 신기해. 강아지 목소리로 유명 아, 그렇죠. 진짜 목소리 좋은 분들 너무 부럽기도 하고 네. 가끔 이렇게 만나뵈고 보면은 이게 내가 얼굴을 보고 있잖아요. 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잖아. 네. 근데 내가 지금 눈이랑 귀가 이게 동기하고 안 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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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귀는 계속 뭔가 그 TV나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 맞아요. 성우분의 목소리인데 내 눈이 보고 있는 건 영 지금 오늘 처음 뵙는 분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동기하고 안 돼. 맞아요. 아, 이,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느낌인데 아무튼 아버님 멋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똑같이 되고 싶어요. 아 진짜? 네. 근데 어머님도 성우분이세요? 아 네 맞아요. 엄마가 더 선배님이라고 아~ 들었어요. 네, 그리고 엄마가 더 연상이에요. 연상의 선배? 네. 후배랑 딱 결혼하셨구나. 네. 그래서 저한테도 항상 남자 만나면 연하 만나라. 연하를 만나라. 두 분이 혹시 몇 살 차이세요? 5살이요. 5살? 네. 오! 오! 그래도 꽤 그래도 옛날에 이제 결혼하셨던 것 치고는 꽤 연상 연하 터울이 좀 있네요. 네. 오 있어요. 다섯 살. 그러면 본인도 한 다섯 살 밑으로. 아니요 저는 연상 남자. 연상이잖아요. 왜 이게 화들짝을? 아직까지는 그렇게 만나고 싶어요. 저보다 연하면은 너무 네. 어려워. 아 그래.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달 개막했어요 연극 임대 아파트. 네네. 여기서 이제 두 분이 열연을 펼치고 계시는데 네. 연극 이게 워낙에 이제 지금 이번에 처음 하는 연극도 아니고요. 맞아요. 유명한 연극인데 그래도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네. 우리 현배 씨가 네네네. 연극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연극은 되게 심플한 연극입니다. 청춘들이 살아가는 생활 그리고 그 청춘들의 사랑 그리고 가족에 담은 이야기들을 정말 우리들 사는 이야기처럼 잘 풀어낸 연극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정말 심플해요. 맞아요. 저희가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다 그냥 대본 그냥 그대로. 네. 진짜 뭔가 드라마틱한 일이 없어. 네. 일상생활. 네, 일상생활. 예인 씨는 혹시 그러면은 방금
현배 씨가 말씀해 주신 이런 이야기에 추가할 게? 근데 거기서 이렇게 딱 공감할 만한 그런 에피소드들이 하나하나 들어있어서 보고 있으면 같이 웃고 맞아 내 인생이 저런데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어서 어느새 웃다가 갑자기 눈물이 한 방울 뚝. 아, 진짜? 네. 그래서 와서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연극이라 홍보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그러니까 그런 대사들이 거의 다 그냥 일상 대화예요. 예. 대사들이 거의 다 뭐 했냐 뭐 먹을까 뭐 그래 한잔하자 뭐 이런 대사들이어서 네, 그래서 뭐 진짜 드시면 저렇게 살았었지 우리도 저 어렸을 때 뭐 어르신들이 보면 그런 느낌도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런 그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상성 때문에 네. 이 연극이 이렇게 오랫동안 또 사랑받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강현 씨 배우 김강현 씨가 이번에 이 연극 네. 이번 시즌 그러니까 이번에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이거 시즌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네. 요번에 다시 개막한 네, 그렇죠? 임대 아파트 네. 요번 버전 네. 요번 버전의 연출은 배우 김강현 씨가 맡았는데 네. 우리 허중 쇼에도 두 번 맞나? 두 번? 예, 맞죠. 예, 두 번 나오셨었어요. 그 우리 패밀리인데. 네. 잘하시던가요? 연출 첫 번째죠. 연출은 첫 번째죠. 그렇죠. 예, 근데 이 작품에 워낙 이 연극 초연 때부터 배우 역할을 하셔서 두 번이나 했었어요. 다른 역할로. 그 이제 정말 딱 자기 플레이그라운드 같겠구나. 네, 그래갖고 모든 그걸 다 아시고 관객들이 우리가 어떻게 연기했을 때 관객들 반응들까지 다 예상하시고 저희들한테 연출적으로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연출자에 대한 불만 없었습니까? 사실 불만이라고 하면은 없는데 예. 그냥 워낙 연기를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 대사도 더 잘하시더라고요 저보다. 제가 한번 도와주세요 하면 대사를 그냥 읽어주세요. 아, 다 외우고 있구나. 네.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차라리 내 역할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게 불만이죠 사실. 저 사람 기대가치를 뛰어넘기가 좀 힘들겠다. 네. 약간 그런 게 좀 있겠구나. 네, 그래서 매번 연극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항상 노트를 해주시는데 이거 내가 이것보다 잘할 수 있을까 과연 이 기대치를 내가 더 뛰어넘을 수 있을까 항상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3049님께서 현배님 목소리가 엄청 좋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유머도 있으시고 오늘 보고 반할 것 같습니다. 임대 아파트 꼭 챙겨볼게요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와주세요, 와주세요. 현배 씨 되게 잘생겼는데 마스크 쓰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네. 아, 살짝 보여줘요 이렇게. 우리 카메라 보고 청취자분들에게 하나 둘 셋. 와, 잘생겼다.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잘생겼다. 동생보다 낫다. 잘생긴 얘기 들었다 오늘. 기분 좋아졌다. 좋아졌다 오늘. 이영희님이 안혜인님 이수경의 러브FM 나오셔가지고 연출자 맞아요. 김강현 배우님이랑 연기를 해서 미리 알고 있었어요. 반가워요 하셨는데 반갑습니다. 어떤 연기? 저 그때 나와서 저희 되게 감동적인 그런 연그 짤 같은 연기를 또 강현 배우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했거든요. 연극 관련된 거? 아니요. 그냥 그 관련 없이 네. 전에? 네. 그래요. 예인님도 잠깐 카메라 보고 청취자분들에게 또 괜찮을까? 오늘 아이돌이네. 아이돌. 장난 아니네. 야 마스크를 써서 두 사람이 이렇게 손해를 보네. 아이고 빨리 코로나 끝나야지 이거 참. 진짜요. 0904님이 현배 오빠 어릴 때는 동생보다 인기도 많았잖아요. 그랬어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셨지? 이분이 뭔가를 좀 아시는 분 같아요. 사실 제가 제 고등학교 때. 밴드 그룹 사운드를 했었습니다. 그룹 사운드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동생은 연습생이었고 예. 저는 그때 공연을 돌아다녔어요. 여고 여주 이미? 네, 그때 당시 다음 카페가 유명했었잖아요. 뭔지 아시죠? 예, 포탈 카페. 네, 예. 거기에 이제 제 팬클럽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네, 그때 저희 그룹 사운드 인원수가 100명이었는데 제가 활동하고서 천 몇 명으로 넘어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룹 사운드가 100명이라고? 아니 팬들이 그런데 저 공연을 하고선 천 명이 넘어가가지고 사실 좀 양념 좀 치면 의정부를 못 돌아다녔어요. 다 팬분들이어가지고 아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우와. 저를 아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와. 잠깐 그룹 사운드라는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너무 늙어 보이는데? 저도 이 나이가 어제는 적다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얼굴은 완전 30대 초반인데? 감사합니다. 사실 나이가 그거보다는 이제 더 있어요. 30 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보다 10살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30 초반으로 하고. 네 감사합니다. 그룹 사운드 거기서 혹시 뭐 하셨어요? 보컬이었습니다. 예. 네. 멋있다. 감사합니다. 동생이 그러면은 형 보면서 약간
그 전부터 연습생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그때 그룹 사운드를 하고 있었지만 락 노래보다 저 R&B를 좋아했었어요. 그때 사실 그 마이클 잭슨에 그때 빠져가지고. 근데 그룹 사운드 보컬인데 R&B를 좋아했어요? 그때는 노래 계속 번갈아 가면서 들었는데 그때 당시 저 때문에 마이클 잭슨 노래를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갖고 그거에 대한 형이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룹 사운드 보컬이었는데 네네. 우리가 안 들어볼 수 없습니다. 네. 이게 음원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때 당시에 앵콜골로 그걸 했었어요. 그 임재범 선배님의 동감했잖아요. 어쩜 우린 복잡한 인연에 서로 엉켜 있는 사람인가 봐. 어쩌대서? 난 매일 내게 갚지도 못할 만큼 많은 빚을 지고 있어. 네. 감사합니다. 야, 멋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 어렸을 때 봤던 그 밴드 형들 진짜 멋있었는데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진짜. 아, 그때는 그런 무대가 너무 좋았어요. 막 환호성들이 직접적으로 듣는데 그런 환호를 처음 느껴보니까 고등학생 때 아, 이런 맛에 무대 서는 거구나 라는 걸 이렇게 멋지게 불렀는데 정연아님께서 귀여워요. 여자분이시죠? 네. 근데 여자분들이 귀엽다고 하는 건 진짜 좋은 거래요. 맞아요. 네. 글로 봤어요. 아, 그렇군요. 아까 우리 김광현 씨 이야기 해봤는데 김광현 씨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로 늘 계속 좋은 얘기만 해볼 수는 없으니까 김광현 씨 때문에 이 점은 조금 힘들었다. 그런 거죠. 연습이 끝나요. 끝나면 집에 가냐? 가야죠. 힘든데 한잔 해야지.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술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이게 끝나고 이제 뭔가 다 같이 얘기를 하고 싶고 약간 그러신데 전 피곤해서 간다고 하면 그 뒷모습 터벅터벅하는 뒷모습을 약간 다시 붙잡고 한잔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에 다시 집에 가기 싫은가 보다. 그러셨나 봐요. 고민들도 많으시고. 그러니까 어떠세요? 저도 같이 자리를 한 입장으로서 저도 좀 주량이 는 것 같아요. 같이 그러니까 술 진짜 좋아하나 보구나. 네. 얼마나 마시길래. 아, 두 분이 공통적으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길래 다음에 만나면 물어봐야지. 자, 우리 캐스팅 제의 받고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저는 사실 그 이게 캐스팅을 원래 제가 큰형 윤정호란 역할인데 삼남매가 나오는데 큰형 역할이에요. 큰 오빠인데 저 원래 막내 동생 역할로 캐스팅 제의를 받았는데 대본을 봤는데 내가 봐서 20대 중반 역할이에요. 조금 살아있고 읽고 나서 이건 좀 아닌데 라고 해서 이제 거절하려고 만나자 오랜만에 봐서 얼굴 보고 거절하려고 갔는데 강현 연출님도 좀 아닌 것 같다. 던져놓고 좀 아닌 것 같은데 와서 본인도 거절하러 나오신 거예요. 아, 진짜? 그러니까 얼굴 봤는데 들어오자마자 현배야 그냥 주인공 할래? 라고 해가지고 괜찮겠어요? 하자. 너 들어오는데 느낌이 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약간 의외의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네요. 네네. 저도 그래 얼굴 보고 거절하자. 선배님이고 전화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했는데 갑자기 주인공에서 저는 놀랬죠. 예인 씨는? 저는 강현 선배님께서 저를 보고 이제 이게 첫사랑 역할인데요. 이제 저 원래 더블 하시는 선배님의 이제 다른 더블을 찾고 계셨던 거죠. 저에게 있어서 그래서 저를 딱 보고 당신을 캐스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 연기도 안 보시고 바로 보자마자 이렇게 해서 진짜요? 선배님 저 해도 돼요? 이렇게 하니까 하자 그냥 이렇게 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요? 네. 보자마자 현실 세계에서 당신을 캐스팅하겠습니다. 캐스팅 진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진짜로요? 당신을 캐스팅하겠습니다. 이렇게. 평소 말투는 당신을 캐스팅하겠습니다 하고 밤에는 자꾸 술을 마시자 그러고 뭔가 이 어울리기 힘든데. 네. 알겠습니다. 자, 연극 얘기 끝. 네. 인디아마트 많이 보러 와주세요. 그래, 연극 관련해서 한마디씩만 더 해주세요. 연극에 대해서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종호 역할이고 배우 지망생이라고는 잘 아직까지 늦은 나이까지 안 뜬 그런 역할이에요. 근데 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많을 겁니다. 네, 제가 여태까지 했던 역할들보다 더 진득하고 네, 모든 연기와 연습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강추해 주셨고 네. 예인 씨는 이게 연기자 활동 몇 번째인 거예요? 저는 원래 이제 매체에서만 하다가 저 연극 처음 한 거거든요. 그 연극으로 처음인 거죠? 네. 이야. 그래서 진짜 많이 떨렸는데 저 현배 오빠의 첫사랑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많이 의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또 다른 선배님들이 되게 많이 도와주셔서 진짜 많이 배우고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보러 오시면은 저 진짜 조금 나오지만 되게 감동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역할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배우들이 케미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다 각자 캐릭터들이 다 살아 있고 연기들 너무나 다 잘하기 때문에 예. 보러 오시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형님도 보러 오셔야죠. 그러니까 나도 보고 싶죠. 아 뭔가 아까 연극 물어볼 때는 짧게 심플한 연극이다 네. 하다가 마지막 이러니까 네. 갑자기 아 좋은 얘기 말씀해 주시는데 연극 얘기 끝. 자 알겠습니다. 임대 아파트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두 분 우리 두 분이 드라마 속에서 출연했던 장면들을 우리가 소리를 좀 모아봤어요. 드라마 속의 동현배 아니인 어떤 모습이었는지 잠깐 들어보시죠. 예우 고정관념이란 단단한 벽에 구멍 뚫는 남자 MC 두희입니다. 랩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자 드라마 최고의 한방 예우 예우 랩볼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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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예우 예우 죄송한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오, 요 이것만 한 100번 들은 것 같네. 됐어. 네. 다음. 아, 나 이거 산지 얼마 드라마 이슈 메이커스. 나왔다 안 나왔다. 태훈아. 예. 아, 내가 안 돼. 아, 나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어. 코드 안 꼽으셨는데요. 아. 뭐 하냐? 자 드라마 맛 좀 보실래요? 많이 깨셨어요. 꼭 드시고 이건 예인 씨네. 뭐라고 그려? 아 어머니 육개장 좋아하신대서 그거 끓이려고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저 요새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꼭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밥 짓고 시집살이 하는데. 무엇이 행복해요? 그냥 진짜 엄마 생긴 것 같아서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평생 어머니 잘 모실게요. 잘한다. 그러니까 잘한다. 잘한다. 우리 엄마도 참. 너 놔두고 갈 때 발이 안 떨어졌겠다. 아유. 아 이거. 아 근데 왜? 뭐 듣기에 너무 잘하는데 왜 이렇게 웃어요? 아 이렇게 아 이제 화면으로 볼 때랑 또 이렇게 그냥 소리만 들을 때랑 너무 다른. 약간 쑥스러워. 예, 느낌이 아직, 너무 달라요. 아직은 내 연기 보기 좀 쑥스러워요? 네. 아 그렇구나. 근데 저는 목소리 이렇게 듣는 것도 너무 쑥스러워요. 그냥 이렇게 목소리만 들려. 그러니까 아 전혀 다 쑥스러워요. 혹시 아버지가 보셨대요? 그 연기하는 이거요? 거? 예, 네. 부모님이. 근데 부모님의 마음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세요. 어, 진짜? 네. 연극 보러 오셨었을 때도 우셨어요. 진짜? 네. 뭐가 그러니까 얘기에 감동해서 아니면 딸이 감격스러워서? 딸이 감격스러워서. 아 이거 다 컸구나 네. 이런 느낌인가 보다. 네. 알겠습니다. 아 뭔가 참 훈훈하고. 기분 좋은 자리입니다. 두 분의 에너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임대 아파트에 출연 중인 배우 동현배 안예인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많이들 기다리고 계셨죠? 퀴즈입니다. 이번 시즌 연극 임대 아파트를 첫 번째 연출한 배우가 있어요. 인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전지현의 매니저 역할로 나왔던 분인데요.
배우에서 연출자로 거듭이는 이분은 과연 누굴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김강현, 2번 태양, 3번 안지환. 힌트 가능하신 분. 한잔 할래? 아 비슷하다. 아 비슷하네요. 아 정답하신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글로 보내주시면 추천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멜로디데이의 달콤하게 랄랄라 이 곡 들으면서요 3부로 갈게요. 허쥐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이 맛에서 한다. 오늘은 연극 임대아파트에 출연 중인 배우 동현배, 안혜인 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안성차 님이 현배님 그런 마스크는 대체 어디서 구하나요? 멋지네요. 아, 감사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야 이거 보는 라디오로 보시다가 그러니까요. 뭔가 감탄하신 것 같아. 선물 받았는데 예, 친한 동생이 이거 마스크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네, 선물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오빠 이런 마스크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많이, 아 평소에도 뭔가 많이, 이런 이런 마스크들 진짜 많이 착용하시고 그리고 특이한 패션을 되게 특이한 좀, 패션? 네. 바지도 되게 이런 뭐 무늬로 된 바지 되게 많이 입으시고. 어 이거 이런 무늬 뭐라 그러지? 페이즐리라 그러나? 뭐라 그러지? 정확한 전문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인디아나? 아, 그럼 인디아나? 인디아나 존스? 아무튼 그런. 예. 뭔가 인디언 패턴. 네. 뭐, 뭐 이런 건 좋아해요. 아 진짜. 네. 좋아요. 특이한 어떤 패션을 추구한다. 네네네. 바지 한번 보고 싶은데. 잠깐만. 이런 바지 오늘은 뭐 입고 있지? 이런 청바지 구두. 아. 네. 야 진짜 오랜만에 본다. 이렇게 아이스 진하게 물 뺀 거. 스노우진이라고 하죠? 예 옛날에. 예, 예, 예. 아, 이런 거 좋아요. 멋집니다. 강영윤님께서 현배님 너무 매력 있고 인상도 좋고. TV 나오면 너무 기분 좋게 봐요. 아, 오늘도 현배님 덕분에 기분이 업됐어요 라고 보내주셨고 감사해요. 2398님이 예인님 연기 목소리에 눈물이 또르르 흐르네요. 앞으로 TV에서 자주 만나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 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그러니까 남들은 아까 그거 보고 잠깐 그거 듣고도 이렇게 눈물이 그러니까. 나는데 아. 자기는 계속 옆에서 까르르 웃고 있어. 아 이게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노래 들어도 네. 아 내 목소리인가? 이게 내 목소리 맞나? 아직도 아, 그래요. 진짜? 네. 우리 광고도 광고 가기 전에 멜로디데이 노래 잠깐 들었었는데 네. 그걸로는 부족하다 해서 우리가. 네. 아, 두 분이 노래를 하는 장면을 또 컷으로 잠깐 모아봤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오, 현배 씨, 복면가왕이에요. 지쳐가는 하루 우연히 난 어린 시절 그립던 친구를 봤어. 마주 앉아 있던 친한 얘기 속에 지루하지 않았던 길. 자 예인 씨. 잘한다. 또 웃음 나오니까 못 웃으려고 자기가 네. 자기 입을 누르고 있었어. 자기 턱을 이렇게 누르더라고. 내가 다 봤어. 그러니까요. 왜 자꾸 이거 왜 이렇게 잘 부르는데 왜 웃어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와 왜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근데 이 노래 네. 그 드라마 OST 아니었나요? 네 사임당. 아. 네, 멜로디 데이가 OST를 한참 많이 했죠? 네 맞아요 한 20곡 조금 넘게. 20곡이요? 네, 많이 했다. 했어요. 오 왜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제가 원래 있었던 회사에서 네, 이렇게 예. 많이 또 이렇게 해주시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이 이렇게 섭외가 들어왔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랬구만. 네. 두 분이 노래하는 모습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네. 둘이 서로를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아 예인 씨는 연습
공연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목을 풀면서 이제 가끔 노래를 부를 때가 있어요. 어, 그래요? 어, 제 목소리가 너무 이뻐서 아, 야, 너 나중에 꼭 뮤지컬을 꼭 해라. 아~ 맨날 그러고 있습니다. 준비된 뮤지컬 배우. 네네. 감사합니다. 예인 씨는? 아, 근데 현배의 선배님이야. 워낙 또 잘하는 거 널리 유명하시고 제가 본받고 싶은 분이죠. 아, 근데 항상 연극 시작 전에 지금 이 순간 그거 해요. 오. 아, 못 풀려고? 네. 네. 그래서 그거 시작하면 아, 현배 여기. 네. 어, 딱 부르고 있으면 두 사람 다 뮤지컬 하고 싶어 지금. 네, 맞아요. 맞습니다. 불러주세요. 네. 아, 뮤지컬 캐스팅 담당하시는 분들 네.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두 분이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다면은 한 분은 이제 부모님이 성우, 한 분은 부모님은 아니고 이제 동생이 네. 프로 무대는 먼저 나간 거니까. 그쵸, 그쵸. 예, 데뷔는 먼저 했다고 그쵸, 그쵸, 표현해야 되겠죠. 그쵸, 그쵸. 그렇다는 건데 가족이 이렇게 뭔가 이런 쇼비즈니스 업계에서 네. 일을 하고 있으면은 네. 불편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먼저 나보다 먼저 진출해서.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불편함은 없어요. 불편함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동생이 워낙 먼저 나가 있고 하니까 폐 끼치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는 강박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실수하지 않으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네. 뭐 실수할 만한 거 뭐 어떤 버릇이 있나요? 아, 그러니까 제가 떨리면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인데. 예. 떨리면 이제 발음이 꼬인다라든지 말 실수할까봐 네,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거를 실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 안 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편이죠. 그렇지. 실수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 맞는 말이에요. 네. 어때요? 예인 씨? 저는 불편해요. 불편해요? 저는 아버지가 불편해요?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아니인 아니인 아버지 불편하다. 불편하다. 동물농장 성우 아버지 불편하다. 불편하다. 네, 끝. 아니 근데 진짜로. 아니 그러니까 워낙 또 PD님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드라마 찍고 이러다 보면 NG도 많이 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빠가 다음 날도 아니에요. 당일날 아빠한테 전화가 오나 봐요. 예인이 NG 냈다. 뭐 정말? 네, 그러니까요. 집에 들어가면 야 너 NG 냈다며. 야 너 대사 틀렸다며. 집에 가면 야 너 대사 연습하자. 오, 희한하다. 네, 야 너 발음 꼬였다며.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귀에. 오, 근데 그 희한하네. 그리고 제가 오늘 스케줄도 얘기 안 해도 아빠가 너 라디오 하고 온다며. 이런 거 다 들려요. 진짜? 네. 왜 그러지? 그 누가 그러니까, 얘기해 주는 거지? 몰라 그냥 그래서 나 예전에는 정말 그냥 진지하게 나 연기하지 말까? 네 그냥 하지 말까? 아,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네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받았어. 아 그렇구나. 아.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너 나 때문에 포기하니? 막 이렇게 얘기가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우기가 생긴 거예요. 나 더 잘 나가야지 막 이렇게. 아, 아버지가 약간 강하게 키우는 스타일이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도 아버지 나름대로 뜻이 있겠죠. 그렇죠. 지지 마세요. 네, 절대 지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 참 보기 좋네요. 멜로디 데이는 그룹이 해체가 됐죠? 네, 2018년에 네, 해체. 앞으로는 그러면 계속 연기만 하실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지 않겠다고 한 것처럼 예. 일단은 배우의 길을 조금 더 성장시키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가수 활동은 안 하겠네. 네. 아. 그러니까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은 조금 취미 생활로 두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스크린과 네. 무대 위에서의 모습을 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분의 연기도 들어봤고요. 노래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두 분의 입담이 얼마나 좋은지 예능 활약상들을 좀 모아봤거든요. 잠깐 들어보시죠. 어머나. 네, 화이 영화 거기 여진구님과 네. 김윤석 선배님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죠. 아버지, 저 괴물이 보여요. 저 진짜 못하겠어요. 너무 깨끗하다고? 아, 잘한다. 아빠가 여자야? 그건 유동적이야. 여자로 할 수도 있고 남자로 할 수도 있고. 여자 해. 남자 읽어봐. 아이디가 마돈나. 예? 아 마돈나. 아 예.
잘 찾아오셨네요. 여기 찾는데 3시간 걸렸어요. 아, 전화를 주시죠. 지금 딸님이 이제 대사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여자, 여자 역할. 네. 역할은 여자를... 여자고. 아, 남자로 갈 수도 있고 남자 가면 남자로 가는 거고 여자가 가면 여자로 가는 건데. 네, 근데 어떻게 들어왔죠? 문이 열려 있었어. 동생이 옷방을 딱 보더니만 다 버려. 바로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빨리 정리한 건 없었다고. 어머니가 칭찬해서 이렇게 방청소를 깨끗하게 하냐고. 사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친한 뭐 같이 연극했던 동생들이나 같이 연기 레슨을 했던 동생들이 이제 막 그 작년 말에 막 상 타고 그랬어요. 신인 연기상 타고 막 순간 박수를 너무 기뻐서 박수를 쳐준 거 있거든요. TV 보면서 박수 막 쳤는데 순간 너무 부러워서 약간 배 아프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근데 형배가 얘기하는 부럽다라는 마음이 먼저 생긴다는 먼저 건 생겼었어요. 그럼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인데 안 부러운, 그러니까 부럽지 않은 척.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복수, 그러니까 복수처럼 저 사람이 아니, 복수는 아니어도 네, 약간 보상심 저주 비슷하게 그 사람이 잘 안 되는 게 나의 행복을 삼아. 뭐 그렇게 그거 되게 괴로워요. 예. 아, 쑥스럽네요. 마지막에 어쩌다 사장에서 조인성 씨한테 고민을 털어놓고 있는 현빈 씨 모습이었는데 진영정님께서 현배님 그 어쩌다 사장 거기 나오셨을 때 인상 깊었어요. 인기 연연하지 마시고 본인의 길을 묵묵히 가다 보면 분명 꽃길을 넘어 황금길을 걷고 계실 것 같아요. 늘 응원할게요 라고 또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정님. 이 얘기는 한번 이따가 잠깐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유인 씨가 처음에 분명 여자분이신데 여진구와 김윤석 씨 여진구 씨 김윤석 씨 성대모사를 했는데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이게 2015년도 위기탈출 넘버원이거든요. 오늘이 그러니까 지금이 2022년이니까 그동안 또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됐을까요? 그러니까요. 전 알고 있습니다. 잠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하나 해주세요. 아니 제가 이게 피가 어디 안 가는구나. 잘해요. 역시 성우의 성우들의 딸. 야 역시 깜짝 놀랐어. 이거를 계속 밀고만 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연극하는 언니 오빠들이랑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더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지 말아야지 하고 갑자기 생각난 게 맞춰보세요. 한번 누군지 맞춰보세요. 어디 보자. 아니 가만 있어보자. 잠깐 너무 빨리 지나갔어. 야 가만 있어보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니 뭐 난 뭐 내가 뭐 가만 있어보자.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아자 배우입니다 배우. 우리 저기 그 아유 저 누구냐 저기 선생님 짝필한다 사자에 우리 네네 네, 맞습니다. 유해진 선배. 아 유해진 선배. 네. 그거 왜 근데 남자 선배님들만 따라하게 되는 거죠? 자꾸? 잘했는데 네. 여진구 해줘. 아, 아버지 저 괴물이 보여. 너만 깨끗하다고. 근데 이건 진짜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잘한다. 진짜. 잘한다. 이 김윤석 선배님의 특유의 그 말투가 있으시더라고요. 있죠. 너만 깨끗하다고. 이게 귀엽다. 딱딱딱 이렇게. 귀엽고 뭔가 잘하네요. 피가 어디 안 가네. 알겠습니다. 너무 창피하다. 이 정도로 잘하는 거 시켰는데 뭐. 그러면은 아버지랑 댁에서 이렇게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어떤 갈등, 고민 이런 얘기 말고 뭔가 가벼운 대화 이런 건 안 해요? 아, 그러니까 뭐 연기 레슨을 이렇게 해주시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이제 뭐 영화를 보고 있다가 영화가 좀 지루해질 때쯤 이제 자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같이 더빙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레슨을 좀 가볍게 해주시기는 하더라고요. 아까 우리 방송에서 나온 것처럼? 네. 컷에서 들은 것처럼? 네. 그러니까 이제 자막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거를 같이 더빙하듯이 이렇게 얘기로 좀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형식을 좀 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구만요. 좋다. 우리 방금 이제 다채로운 성대모사 개인기를 주문을 드려서 다 받아봤는데 이번에는 현배 씨. 넘어갈 수 없죠. 저도 그러면 아무거나 저는 그러면은 배우 이범수 선배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쉽지 않은데 왜 사투리 하시려고? 아니요. 그냥 드라마 옛날 온웨어라는 옛날 SBS 작품 있었어요. 예. 거기 나오는 이범수 선배님입니다. 너무 옛날인데. 들어주셔서 아시겠지만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깨끗하게 해결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밌는데 재밌는데 너무 옛날 드라마야. 네. 아무도 기억 못할 것 같아. 짝페이 멈습니다. 그 쓰레기통 누가 치우라고 그랬어. 네. 아, 이범 선배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선배님 잘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재밌었어. 재밌었어. 죄송합니다. 아, 두 분 다 끼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어쩌다 사장에서의 네네네네. 그 대화. 네. 조인성 씨랑 한 대화죠? 네네네네. 어, 그 얘기를 한참 들었는데. 네네. 아, 다시 뭐라고 해주셨던가요? 조인성 씨가. 어, 그때 그 아까 송리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 마음 자체가 다행이고 약간 긍정적인 신호고 그런 마음을 갖고 네가 더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해서 에이, 더 열심히 살아갈게요 라고 했는데 이제 조인성 형님이 그냥 살아. 열심히 살지 말고 그냥 살아. 그냥 살다 보면 돼. 라는데 그 그냥 살아의 말이 저도 되게 와닿았었는데 보신 분들도 더 많이 와닿으셨나 봐요. 그거에 대한 조언들이 되게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냥 살고 있군요. 네네. 뭔가 마음의 부담 없이. 네. 어. 그때 좀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아요. 더. 내려놓으니까 확실히 좋아졌어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런 됐지. 마음 편해지고 연기할 때도 뭔가 압박이 좀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상대방을 믿고 내려놓고 연기를 하니까 더 편해지는 것 같고 네, 그런 면에서 좋아진 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요. 네. 어. 뭔가 빛을 보기 위해서 네. 아직은 빛을 보지 못한 그런 후배들이 막 네.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노력만큼 뭔가 결과가 따라주지는 않고 맞아요. 이런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많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을까요? 어, 제가 저번 달에 친한 동생이 연기 레슨 학원을 다니는데 형 특강 좀 해주셔서 나갔어요. 어, 연기 레슨 학원에 특강을 네.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마지막 질문을 저한테 하는데 저는 꿈이 선배님이요라고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내가 너의 꿈이니? 그러니까 네, 전 선배님 정도만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맞고 사실 그때 당시 저도 막 연기 시작할 때 선배님들이잖아요. 버텨라. 버티면 이긴다. 했는데 저 선배가 돼 보니까 버텨야 된다라는 얘기가 먼저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버텨야 된다는 의미를 이제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 친구들이 많이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버티고 자신을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 너무 자책하지 말고 본인 그대로 지금 꾸준히 잘하고 있으니 계속 버텨나가면 언젠가는 현장에서 다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어느 정도 그 업계나 이제 필드에서 네.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네. 시간이 길게 이제 그 자리에서 계속 같은 일을 하다 보면은 네. 버틴다는 게 의미를 알게 되는데 네. 젊었을 때 들을 때는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참으란 얘기 같아. 맞아요. 근데 그 참으란 얘기 아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요. 그 후배분들이 말씀을 잘 알아드셨을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이 드네요. 네네. 어, 좋은 말씀 많이 하고 다니시는구나. 와, 저요? 예. 아유,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제 나오더라고요. 저도 느낀 게 좀 많아지니까. 조만간 막 무슨 TV에 멘토링 프로그램 이런 데 막 나오는 거 아니야? 연기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보자. 아, 잘한다. 잘한다. 이번에 아까보다 잘했어. 아, 그래요? 네, 아까보다 잘했어. 아, 이게 진심으로 나와야 되는구나. 아, 그럼, 그럼, 그럼. 아, 알겠습니다. 두 분에게 이런 거 좀 부탁드려도 되려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또 동생, 네네. 우리 가족들 그들에게 음성 편지 한번 허심탄회하게 뭐 꼭 사랑한다는 얘기 아니어도 좋으니까 네. 하고 싶은 말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말 뭐냐? 음성 편지로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인 씨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저요? 이 아 얘기하면 네. 우는데? 어? 아니야, 울지 마. 네, 괜찮아. 아까 뭐 아빠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다 농담인 거 아빠도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아빠가 저를 위해서 뛰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나는 항상 아빠가 내 아빠라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 해주고 싶습니다. 늘 건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 좋다. 안지현 씨가 이걸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녹음해서 들려드리세요. 자, 이번엔 현배 씨. 일단 늘 느끼는 건데 제 동생으로 태어나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아직은 형이 배우로서 영재로서 더 떳떳하게 보이려고 노력은 하지만 언젠간 떳떳한 배우가 되었을 때 꼭 동생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동생이 어디로 나의 언제나 버팀목인 내 동생에게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 꼭 전하고 싶습니다. 아, 기분이 뭔가 좋네요. 진짜 두 분 이렇게 하시는 말씀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 우리 현빈 씨 같은 경우는 네. 그 형제가 그런 게 다 닮은 것 같아. 그런 그 뭐랄까 기운이라 그래야 되나? 왜 태양 씨도 보면은 네. 참 그렇게 그 사고 없이 네네네네. 뭔가 무리 일으키지 않고 네. 깨끗하게 자라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기 쉽지 않은 판인데. 그렇죠. 네. 오 그런 게 잘 느껴지는 것 같아. 형제가 다 둘 다. 감사합니다. 아 참 멋진 두 분입니다. 예인 씨는 진짜 아까 그거를 예인 씨 하신 말씀 꼭 아버지도 듣고 그랬으면 좋겠고 성대모사를 우리 업계 관계자들이 들어서 이 사람을 빨리 예능에서 터뜨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강영윤 씨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우리 예인 씨가 읽어주세요. 가만 있어보자. 오늘 두 번을 보니까 힘들지만 아유, 잘 버텨볼 힘이 생기네요. 아... 장세정님은 두 분 모두 코믹물 추천드려요.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라고 또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아, 두 분이 요즘 또 힘든 시기 버티고 있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네. 조금 더 재미있게 네. 잘 꾸며주신 것 같습니다. 참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한 1분 남았는데 30초씩 두 분의 매력. 아까 뭐 이제 뭐 뮤지컬 얘기도 나왔고 별거 다 나왔어요. 네네네. 내가 진짜 한번 해보고 싶은 거 네. 이쪽의 방송 관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시간 30초 네. 시작. 저는 진짜 코믹물 이렇게 아까 했던 것처럼 진짜 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 공포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 귀신 역할 이런 거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언젠가 꼭 한번 기회가 된다면 관계자 여러분 저 진짜 잘할 수 있으니까 꼭 저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심야 괴담의 귀신 역할 이런 거 그러니까요. 뭐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막 이렇게 잘한다. 현배 씨, 네 저는 욕심이 많았지만 지금은 좀 내려온 상태라서. 그럼 아무거나 주시면 저는 다 최선을 다해서 동현배 스타일로 다 모든 연기를 해내겠습니다. 네. 전 욕심 많습니다. 네. 아직 많을 때예요. 그렇다면 저도 악인을 한번 해보고 나쁜 놈을 좀 한번 진득한 캐릭터 말고 네. 나쁜 역 한번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어요. 악역 한번 해보고 싶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두 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응원할 거고요. 아, 그래요. 너무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한번 나와주시면 너무 네. 즐거울 것 같습니다. 돌발퀴즈 네. 정답 1번 김강현 씨였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네. 오늘 연극 임대아파트의 배우 동현배 안예인 씨와 함께했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